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진짜로. 더 좋아하셔도 되게 어렵고 불편해 하시다가 애기 씨가 나와서 막 얘기하면은 그분들도 약간 표정이 좀 더 밝아져요. 그러면서 좀 같이 이렇게 막 제 얘기도 더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아, 그래요? 막 그래요? 막 이제 이러면서 호응이 좀 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무성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애동 제자의 시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애동 제자이시니까 네. 지금 선생님께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애동 제자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또 어머님의 이제 저희 신어머님 이제 가르침을 또 잘 이어받아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잘 배워가고 있는 지금 단계거든요. 제가 이제 옥수 발언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술도 항상 이렇게 막 올려드리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올리고 하는데 한 번에 동네에 이제 다던 슈퍼만 가게 되잖아요. 술이랑 막걸리를 하도 많이 사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많이 식사하니까는 한 번은 아저씨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걱정스러운 말씀. 예, 예. 예? 제가요? 그랬더니 예, 항상 이렇게 술을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 술을 어떻게 사 먹어요? 그랬더니 아, 그 가족이랑 같이 먹을 수도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자주 먹어요? 이렇게 많이요? 그랬더니 아니신가? 막 그러는 거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아저씨한테 아 사실은 제가 요 앞에 신당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술을 올리느라 이제 막걸리도 그렇고 소주도 그렇고 술을 좀 많이 삽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너무 민망해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아 도대체 신당이 어디예요? 하고 막 물어보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기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기도를 하시다가 공수를 받으실 때도 있을 거고 네. 선생님 상담을 해주시다가 네. 공수가 딱 나오는데 그거를 선생님께서는 이런 단서도 되게 모르겠는데 필터링이라고 했나? 네. 필터링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경험은 또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네. 아, 잘 모르니까 네. 할머니 말씀 주시면은 네.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필터링을 네. 좀 해서 이렇게 말을 나가야 되는데 네. 그냥 나도 모르게 순간없이 툭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말해놓고서 순간 저도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이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할머니가 말씀 주시면은 이제 그 말씀을 막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막 들으시다가 이제 손님이 화들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아 내가 좀 그랬나? 뭐 이러면서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또 이렇게 달래시면서 이제 또 상황을 다시 또 풀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이 선생님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게 네. 이런 사용하시다가도 갑자기 얘기시켜서 앞장을 서셔가지고 네. 말씀해 주실 때도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담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애기 시들이 네.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저 딱 나오시는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네. 진짜로. 더 좋아하셔도 되게 어렵고 불편해 하시다가 애기 씨가 나와서 막 얘기하면은 그분들도 약간 표정이 좀 더 밝아져요. 그러면서 좀 같이 이렇게 막 제 얘기도 더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아 그래요 막 그래요 막 이제 이러면서 호응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저희 애동이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점차 보실 때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애동이들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서 할머니가 말씀 주시면 그대로 톡톡 다 내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너무 상처 받지 마시고 앞으로 어떠한 분들이든 다 점차 보시고 하실 때 다 좋은 결과 얻으시고 또 나쁜 거 있으면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비방을 치할 때면 비방을 치고 좋은 일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